나는 솔로 20기 정숙 진정성 및 홍보 논란이 터졌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같은 직장인이라는 사람이 블라인드에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완전 놀랄 일이다. 저런 빌런이 저런 데 나와서 사기나 치고 저거 말한 건 본인인 듯 회사나 다니면서 저런 데 나오세요 라고 댓글이 올라왔고, 회사를 안 다니냐는 질문에는 팀을 계속 옮기고 사람들하고 사이 안 좋고 분란 만들고 하다가 지금 휴직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올렸습니다. 회사도 안 다니면서 엘전이라고 방송 나오다니, 엘전 탈출하려고 개 노력 중이던데 파리 피플돼서 퇴사하려고 나온 것 같다 라고 추가적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현재 로즈프릭이라는 쇼핑몰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제니, 리본 크롭나시, 민소매, 패트 내장, 리본탑, 14,900원. 화이트 블랑, 트위드 세트, 오피스룩, 데이트룩, 데일리룩, 트위드 셋업, 아무튼 이거는 14,900원. 최저가를 도전한다는 이 상품은 39,9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 현재는 영상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자, 그리고 명품 논란도 있었죠. 촬영 때 착용한 액세서리 티파니 앤코 목걸이 238만원, 디올 귀걸이 100만원, 샤넬 초커 200만원, 디올백 820만원. 하지만 반박글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네요. 현재 댓글 반응은, 와 저게 돈이 많이 되나보네, 저 악볼로 저런 거 하는 거 보니 개실망인데, 영어랑 잘 되라, 제발 영식한테 붙지마, 먹이오면 겸 지금 있지 않음. 낯설도 저런 파리피퍼 홍보충들 점점 많아지는 거 보니 중요할 때가 뭐지 하는 듯. 유튜브 계정 작년 5월에 만들었네. 에이블리 사장 3개월차 브이로그 어쩌고저쩌고. 뽀뽀이시 만들 때부터 이미 각 잡고 나온 거 보이던데 뭐. 블라인드라는 게 참 무섭네. 직장인에게 악이 있는 필연인데 좋은 소리 나오는 거 못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매장 가능하겠네. 반박 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